잠을 잤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샌디에이고 공항에 도착을 했고, 잠을 잤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아, 출국장에 음식점이 몇 개 없는데 여기 미속 키친 저기 괜찮을 것 같아. 재팬 헬시 푸드랍니다. 건강한 음식이요. 아, 돈까스 형식 이건 괜찮아 보이고. 돈까스 형식이랑 만두냐 타코야끼냐 뭘 먹지? 돈까스 세트랑 정했어요. 만두로 가겠습니다. 코레이프 츠또 코레 약간 노미모노와 지마센가 코라 아리마센 코라 아니 코레바 코라드 아, 보신 분은 교자만두입니다. 교자만두. 자, 먹어봅시다. 닭다리인데 보이죠? 엄청 바삭바삭하고 뜨거워요. 작은데 한 입 크기라서 뭔가 쏙 들어가서 바로 또 한 걸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그 냉동만두, 고향만두 살짝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신선한 느낌? 네, 맛있어요. 돈까스 정식 나왔습니다. 돈까스 정식이다. 돈까스 정식.
이거는 보이시죠? 돈가스인데 바삭바삭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콜이 되게 되죠? 바로 튀긴 거라.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일본에서 먹어서 맛있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맛있는 집 많은데 일본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짝 뭐지? 살짝 그냥 먹으면 느끼한데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보셨을 때 뭐지? 왼쪽 거는 약간 좀 간장 향이 좀 더 나는 소스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일반 돈가스 소스 같은데 얘네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돈가스 소스보다는 약간 간장 섞인 게 좀 느끼한 거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쌤이야. 자 이제 비행기 타고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 보이시죠? 2,462엔 나왔어요. 2,462엔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26,000원? 7,000원? 이게 택스까지 붙어갖고 더 비싸졌어요. 이게 한국에서 먹방할 때 보통 한 제가 평균적으로 한 2만원, 3만원 쓰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오늘 돈 많이 썼네요. 자 이제 진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는 지금 여기는 샌디에이고입니다. 샌디에이고고 피닉스까지 환승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환승을 해야 돼요. 제가 비행기표를 늦게 예약해가지고 한 번 더 환승을 해야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간 기다려야 돼요. 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네, 물골이 말이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거의 뭐 13시간, 14시간 있었어요. 일본까지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맞아. 여러분 비행기 예약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느끼하면 저처럼 이렇게 많이 환승을 해야 돼요. 아이고. 아, 사실 제가 비행기에서 계속 잤어요. 계속 자고 할 것도 없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이랬는데 아 이제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기다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저기 옆에 보니까 스타벅스 있던데 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Coffee를 샀으니까 좀 이제 기다려 봅시다. 아직도 3시간, 4시간을. 아이스 라떼인데 시원하지가 않지? 안 섞였나? 이제 좀 시원하고. 네, 이제 샌디에고 공항에서 출국장 들어왔습니다. 출국장 들어왔고 이제 제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스크린이 없네. 여기 있다. 피닉스 1494 4시 45분 터미널 2번 25번 가게들도 있고 밥 먹을 때가 여기는 피자 파는 데인데 피자는 별로 안 땡깁니다. 그리고 판다 익스프레스. 이게 판다 익스프레스가 중국 음식 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음식 파는 데예요. 여기 되게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저 미국 올 때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잭 인 더 박스. 여기는 햄버거 파는 데. 햄버거 파는 데. 네. 역시 판다 익스프레스가 있기 제일 맞습니다. 네, 판다 익스프레스를 얍. 판다 익스프레스를 먹어야지. 이거 먹자. 이거 저를 가면 이렇게 볼 플레이트, 리거 플레이트 해서 네, 몇 가지는 먹을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좀 치워봐라. 아이씨, 머리 좀 치워봐라 아줌마. 이 guys have kung pao chicken. Yeah. And final is this one here. Yeah, orange. 음료수 라지 사이즈 달라 그랬거든요. 겁나 커요. 얼굴보다 더 크고, 네, 이렇게 샀습니다. 샀고. 창가에. 창가 쪽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번 습 한번 먹어봅시다. 볶음면 같은 건데, 이거 좀 그런 느낌이에요. 밥이 냉밥 느낌? 그래가지고, 다른 반찬들이랑 같이 먹어야 할 거예요. 그럼 오렌지 치킨입니다. 오렌지 치킨은 좀 새콤달콤해요. 네, 새콤달콤한 그 오렌지 향이 조금 나고 그냥 탕수육보다 조금 새콤, 더 새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허니 시리즈인데 달달한 새우 튀김이겠죠? 아, 음식이 이런 그대로입니다. 달달하고 새우 맛 나고 그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냥 중국 음식들이랑 맛이 비슷해요. 중국 음식은 다 어디를 가나 맛이 다 비슷해서 사실. 근데 맛있는 말이에요. 달달해서 맛있는 거. 그거 이거는 뭐냐? 쿵파오 치킨. 쿵파오 치킨은 무슨 음식인지 몰랐었는데 그 미국 시트콤 중에 빅뱅 이론이 있어요. 거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쿵파오 치킨.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보면은 이런 뭐 호박이랑 이거 뭐죠? 파프리카인가? 네, 이런 야채들이랑 같이 치킨을 좀 볶아놓은 거예요. 매운 고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매콤한 닭요리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야채랑 같이 한번.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맛있네. 땅콩도 있고요. 견과류도 있고. 느낌이 좀 아, 고추 잡채. 고추 잡채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매콤한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야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닭을 조금 더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15.6달러 나왔어요. 15.6달러면은 아무래도 17,000원? 아, 비싸긴 비싸다. 햇빛 쨍쨍 내리는 데서 싹 밥 먹고. 여기 경치가 좋진 않아요. 지금 뭘 구경하면서 밥을 먹냐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밥 먹고 햇빛이라고. 네, 저기 저렇게 일하는 거 보이시죠? 일하는 아저씨들. 네, 이런 거 보면서 밥 먹은 거예요. 깨끗이 쓱 비워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수염 난 거 봐. 아, 빨리 좀 씻고 싶다. 아, 수염을 난 거. 비행기도 오래 타니까 다 안 좋아집니다. 피부도 안 좋아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수염도 나고, 얼굴이 말이 안 좋죠. 머리도 떡졌어요. 머리 떡졌어요. 네, 기념품 가게를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샌디에고 올드타운 마켓이래요. 티셔츠 같은 것도 있고 또 모자. 어? 나 이 옷 있는데. 이 옷 어디지? 멕시코에 가서 샀어요. 뭐지? 해골바가지네. 조금 멕시코스러운 장식물들 많이 팔죠? 와, 피자 스피너도 있습니다. 이건 어딜 가나 인기 있어. 어딜 가나. 그리고 어딜 가도 필요 없는 열쇠고리. 누구한테 선물해도 별로 안 좋아하는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마인드웍스라 그래서 무슨 유아 어린애들 옷 브랜드인가 봐요. 근데 다른 거는 별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여기 우주복 있어요. 나사. 아, 어린아이들의 아주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역시 미국이네요. 나사 우주복 팔고 저기 보면은 우주 모자도 있네요. 모자.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 그렇게 막 많이 볼거리는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국내선이라서 미국에서는 네 국내선 공항이라 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주얼리 샵 같은 것도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네, 주얼리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다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자, 피닉스 공항 밖에 잠깐 나와봤는데요. 엄청 더워요. 미친 것 같아요. 그저 say something. Say hi. Hi. Hi.